오, 커요. 오, 오, 커요. 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지금 속초 동명항 방파제에서 포인트를 이동해서 지금 속초 청우동 설악대교 밑에 와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폭이 넓지 않아서 멀리 던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밑걸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멀리 던지면 낚싯줄이 배에 끌려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도다리, 황어, 가끔 가다가 쏙도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을에는 고등어 낚시도 저기 건너편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정갱이 낚시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저기 앞에 보시면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게들도 많고요. 저 건너편에 보시면 낚시 슈퍼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낚시하고 있으면 거의 한 10분에 한 명씩 예, 뭐 잡냐 뭐 잡혔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그거 빼고는 고기도 잘 나오고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우, 저 살찐 거 봐, 씨. 오지 마! 오지 마! 저리 가! 안 돼! 지렁이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씨. 아, 이런, 씨. 여러분들, 어떡해요? 꼼짝도 안 해요. 지렁이가 그지 같아서 그런가? 지렁이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이 바뀌었나? 뭐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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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잡았습니다. 한 마리. 뭔지 모르겠는데, 숭어 새끼인가? 그래도 꽝은 안 쳤네요. 어이, 추워. 놔주도록 할게요. 이야! 그늘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추워갖고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괜히 옮긴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이쪽으로 나오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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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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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 갔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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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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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커요. 작아요. 우후,
독 있는 거 아닌가? 오, 무섭게 생겼어요. 만져도 되나? 와, 이거 봐요. 와. 우와.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것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묵직한데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사리사리 불가사리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속초 동해바다 나와갖고 낚시를 해봤는데요. 비록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간만에 손맛 좀 봤습니다. 역시 낚시는 잡아야 맛이죠. 금방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이만 낚시는 접도록 하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날씨가 조금 풀리면 다른 곳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